네, 안녕하세요. 부사관 영어 독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1, 2강이 아니라 1, 2번 봤고요. 오늘은 3번 이하를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바로 가시죠. 3번. 다음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스타일이네요. 자, 얘네는 어떻게 골라야겠어요? 뭐, 전체 주제를 고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위에서는 이 말하고 밑에서 갑자기 딴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를 훑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그 말은 즉슨 보기 4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3개는 다 내용이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럼 미리 좀 볼까요? 1번. 낮 동안 사무실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두 번째, 직원들이 제시간에 집에 가서 쉬도록 보증한다. 세 번째, 6시에 모든 직원들의 의자가 천장으로 올라간다. 네 번째, 이 방법은 직원의 삶을 증가시키며 유대력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네. 자, 1번에, 낮 동안. 어쨌건 간에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사무실이에요. 장소가. 그쵸? 사무실이죠. 뭐, 그리고 직원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1번에는, 낮, 포인트가 낮, 에너지 소모 줄이기 위한 방법. 이렇게. 두 번째, 직원들 제시간에 쉬도록. 세 번째, 6시, 의자, 천장, 올라가. 네 번째, 삶 증가, 유대력. 이렇게 포인트가 있네요. 자, 바로 볼까요? 단어 체크할게요. To fight productivity, productivity, 생산성. product가 생산하다. produce가 생산하다고, product가 상품이에요. 자, 그리고 또 bt를 붙여서 productivity 하면 생산성. slowing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생산성 저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productive랑 slowing 사이 hyphen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단어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다음에 energy burnt out. burnt out가 뭐죠? 그쵸, 뭐 소모? burn이라는 것 자체가 쓰는 거, 태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burn out 완전 소모야. 타서 없어졌나 봐. 자, typical 전형적인 in office during 자, during 체크하시고 뭐뭐 동안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 갈게요. during이 뭐뭐하는 동안인데요. 얘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명사 목적어니까 명사가 오겠죠. 그럼 명사구. 자, 근데요. 뜻이 같은 애가 있어요. while while도 마찬가지로 뭐뭐 동안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뭐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데려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뜻이 두 개가 같지만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 while 넣으면 와장창 끝나죠. 문법이 안 됩니다. 자, a design firm. firm? 회사요. had recently 최근에 introduced, 소개하다 혹은 도입하다도 되겠죠. A new method, 방법이요. 수단. For ensuring that, 자, ensure, 보증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하다. Each employee, 자, employee 직원이라는 뜻인데요. 자, 얘 하나 챙길게요. employee 자체 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뒤에 er을 붙이고, 혹은 이의를 붙이면 뜻이 달라집니다. 자, ER은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죠. 누굽니까? 고용주가 되겠죠. 그쵸? 사장님이에요. 자, 근데 이의를 붙이면 그 행위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고용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자, 위에 보시면 인터뷰, 얘는 추가적인 겁니다.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ER과 EE가 오면 뜻이 달라져요. 인터뷰어는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죠. 면접관이에요. 자, 그러면 인터뷰이는 뭐예요? 면접에 참여해서 면접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 차이 있다는 거 어쨌건 챙기시고요. 여기서 employee네요. 직원이겠네요. Come on time. on time 자체가 제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And rest. rest, 쉬다.
기억나시나요? 1번 전 강의 1번 문제에서 the rest of 할 때는 나머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rest는 나머지가 아니라 쉬다 라는 뜻입니다. 뜻이 여러 개 있다는 것까지 챙기시고요. 다음, every day promptly. promptly 즉시. At 6 PM, everyone's desks are raised to, raise 올리다 라는 뜻인데요. 자, 얘는 또 챙겨야 할게 있어서. 자, raise는 rise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raise는요, 뭐뭐를, 을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 rise는요, 오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뭔가 up의 의미는 있어. 그쵸? 근데 차이점이 뭐냐? raise는 뭐뭐를 올리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목적어. 이런 애들을 타동사랍니다. 다른 애를 올려야지. 그치? 이타, 다른 애 올려야죠. 타동사. 얘는요, 지 혼자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 혼자예요. 자동사입니다.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래서 raise 같은 경우에는 뭐 raise your hand, 네 손 들어라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했는데 rise 같은 경우에는 the sun rises 뭐 in east 이렇게 해서 태양이 뜬다, 태양이 오른다 뭐 이렇게 했죠. 그 차이점 있는 거. 여기서는 올리다의 애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to the ceiling, 천장입니다. by iron cable. 케이블은 그 케이블 선이고요. 아이언은 그 아이언맨 할 때 아이언. 자, 그 다음에 and the space, 공간 is then 그때 transform 할 때 transform, 변형하다,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자, into는 뭐뭐로 라는 뭐뭐 안으로 혹은 뭐뭐로 라는 전치사고요. 자, either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either A or B죠. A, B 중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a dance floor, floor는 바닥이네요. yoga studio open for free to the community. community, 뭐 지역사회 이런 뜻. the creative, 창의적인 director, 감독 of the firm, Melissa 등장했네. stated that, state 상태라는 뜻도 있는데요. 동사로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this new major 뭐 측정이란 뜻도 있고요. 방법도 있고요. has 나돋니 미리 체크하셔야겠네요. improve 향상시키다. workers lives 나돋니 체크하셨죠? but 체크하시고요. 나돋니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란 뜻이죠. help to build up. build는요. 빌딩할 때 그 빌드에서 건물 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건설하다, 구축하다, 만들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형성하다 이렇게 갈게요. Build up their brand as well? 또한이란 뜻이죠. 자, 브랜드가 아니라 are 주시고요. 밴드죠. 유대력. 자, 단어 봤습니다. 그러면 해석 갈게요. To fight productivity, slowing energy burnt out typically in office during the day. 그렇게 기네. 주어도 없으면서. 자, to fight, to 체크하시고 여기서 to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뭐랑 productivity slowing energy burnt out 까지 끊을게요. 생산성 저하를 하는 에너지 소모. 어떤 소모? 전형적인. 어디에서? 오피스, 사무실에서. 즉, 정리. 사무실에서의 전형적인 생산성 저하하는 에너지 소모를 걔랑 싸우기 위해서. 언제?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되셨나요? 다시. 낮 동안에 오피스, 사무실에서 전형적인 생산성 저하시키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기 위해서, 파이트하기 위해서 a design firm, 디자인 회사가 has recently, 최근에 introduced, 도입했다. 뭐를? A new method, 새로운 방법을. 무슨 방법입니까? For ensuring that, 뭔가를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뭘 보증해요? Its employees, 이것의 직원들, 이 디자인 회사의 직원들이 go home on time, 꿀이다, 제 시간에 집에 가도록 보증하는. And, 그리고 또 뭐하네? Rest, 쉬는.
그걸 보증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대요. 어디에서요? 디자인폼에서요. 왜요? 낮 시간 동안에 전형적인 에너지 그 burnout을 싸우기 위해서. 자, every day, 매일, promptly, 즉시, at 6 PM, 저녁 6시에, employee's desk, 자, 모두의 책상이 are raised, 수동태 나왔네요. 올라가다가 아니라 올려진다, 이렇게. 어디로? to the ceiling, 천장으로. 뭐에 의해서? by iron cables. 그 아이온, 철 케이블의 선에 의해서 and 그리고 the space, 그 공간. 그러니까 책상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여기 공간이 is that. 그리고 나서 transform. 자, is transformed예요. 수동태 나왔습니다. 변형된다. into 뭐로? 자, either A or B죠. A dance floor가 하나의 A고요. yoga studio가 B죠. A dance floor, 뭐 춤추는 바닥이나 혹은 yoga studio로. 자, 근데 얘네가요, 오픈, 개방이 돼요. For free, free, 무료로. 누구한테? To the community, 그 지역사회에. 회사를 포함하는 그 지역사회에 이제 그 6시만 되면은 책상이 싹 올라가고 그 공간이 dance floor나 yoga studio가 되는데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또 공짜로 제공을 한다는 거지. 자, the creative director of the firm. 창의적인 감독이에요, 그 회사에, Melissa. 자, 뭐 디자인 회사의 뭐 짱인가 봐요. 그 멜리사가요. stated that. 얘기했죠. 뭐라고요? This new major. 이 새로운 방법이, 이 새로운 major. 이게 has not only improved workers' life, but helped to. 자, not only A, but also B였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다. 그러면 이 새로운 방법이 improved workers' life. 직원들의 삶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but helped 도왔다. 뭐를? build up their bad. 그들만의 유대감을 만드는 것을 as well 또한. 됐어요? 자, 그럼 1번 보세요. 낮 동안 사무실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 도입. 맞죠? 첫째 줄 나왔죠? 두 번째, 직원들이 제시간에 집에 가서 쉬도록 보증. 셋째 줄 나왔고요. 네, 세 번째, 6시 모든 직원들의 의자가 천장이 아니라 의자가 올라가니까 책상이 같이 올라가야죠. 자, 3번 정답이고요. 4번, 이 방법은 직원의 삶을 증가시키며 유대력을 만든다. 맨 마지막에 해서 Melissa states that 이라 나왔죠. 되셨나요? 요렇게 한 줄 한 줄에 막 그거를 해석을 해갖고 보기에 집어넣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거꾸로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한번 읽었는데, 중요 표현이 눈에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걔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either A or B. 에이비 둘 중 하나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맨 마지막 문장에 밑에 둘째 줄이요. has not only improved의 not only와 저기 옆에 but helped의 but과 맨 마지막 as well까지 가져오세요. 자, 얘는요. 나눈이 A, 더덜서 B. 이런 같은 말입니다. 자, 뭐죠 뜻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이죠. 자, 얘요. 접속사, 상관 접속사 해가지고 짝이 있는 애들인데 얘의 포인트가 뭐였죠? A와 B, 요 아이들은 병렬 구조를 해야 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품사끼리 연결이 돼야 되고 같은 문장 성분끼리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보시면요. either A or B 첫 부분에 A 부분에 dance floor라는 춤추는 바닥 해서 뭐 춤바닥 해서 명사구가 나왔죠. 그랬더니 B에도 역시 yoga studio라는 명사구, 명사구끼리 병렬구조. 맨 마지막에 봤던 not only A but B as well도 보시면 improved workers' lives 동사 등장했죠. 그리고 또 but 뒤에도 helped라는 동사가 등장했죠. 이런 식으로 같은 명사구 혹은 뭐 동사 해서 같은 품사 같은
문장 성분끼리 연결이 돼야 하는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번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자, 저희 4번 먼저 하기 전에 5번 먼저 갈게요.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 예로 먼저 갈게요. 자, 아 이런 보기가 영어예요. 자, 먼저 보셔야죠. 자, how to distinguish a raw egg and a hard-boiled egg. 단어부터 보소. How to는 뭐하는 방법이고요. Distinguish는 구분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Raw, 익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날 거, 그러니까 생 달걀. 그리고 and hard boiled, boiled 끓여진. 그러니까 뭐겠어요? 날 달걀이나 삶은 달걀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1번이고요. 2번, hard boiled eggs, 삶은 달걀이 stay longer. 더 오래 유지된다 than 뭐보다 raw eggs 날달걀보다 in the air 공기 중에서 세 번째 how a raw egg become a hard-boiled egg 어떻게 날달걀이 become 되다 되는지 삶은 달걀이 네 번째 the raw egg 날달걀은 spins 돈다 so quickly 되게 빠르게 than 누구보다 the boiled egg 삶은 달걀보다 지금 어쨌건 간에 소재가 등장하는 애들이 지금 날달걀 삶은 달걀인데 얘네 둘을 뭘까 비교를 하는 건지 뭐 어쩐지 뭐 삶을 건지 뭐 돌리 스핀이라는 단어 막 나오고요 그렇죠 막 돌리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이 마찬가지로 단어 체크하고 갑시다 How can you? How는 어떻게를 묻는 의문사죠 어떻게 Can you tell? 자, tell은 말하다도 있지만 구분하다,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the difference, 차이점. Between, 뭐뭐 사이죠. A hard-boiled egg and a raw egg. Without, 뭐뭐 없이. Breaking them. Breaking의 break, 깨다라는 뜻이죠. Spin, spin, 돌리다, 돌다. Both, both 뭐죠? 둘이죠. The eggs. You will know the hard-boiled egg spins slow. Easily, 쉽게. 자, easily 좀 보세요. Easy, 쉬운이라는 형용사에다 ly 붙여서 부사화 시켜줬습니다. 자, while, while? while은 뜻은 두 가지죠. 뭐뭐 동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반면에라는 뜻도 있고요. The rogue one doesn't. Also, 또한, you will notice. Notice, 알아차리다. The raw egg will spin more slowly. Slowly도 보세요. Slow는 느리냐 형용사인데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화 시켜줬죠. And it will shake. 흔들리다? 뭐 흔들다? This is because. Because 뭐뭐 때문이다죠. 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The raw egg is float. Float? 뭐 유동적인 이런 뜻. Inside, 안에. Where is? 반면에. The hard-boiled egg is solid. Solid? 뭐 고체인, 고형의 이렇게 딱딱한 읽어보시죠. 자, 갑시다.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 어떻게 너는 구분할 수 있는가? Difference, 차이점을 between a hard-boiled egg, 삶은 달걀과 and a raw egg, 날달걀 사이에서 without, 뭐 없이? Breaking them, 그것들을 깨는 거 없이 자, spin, 돌려라. Both the eggs, 그 달걀 두 개를. 삶은 거, 날 돌려보래요. You, 너는 will know, 알 거다. The hard-boiled egg, 삶은 달걀이 spins, 돈다고. So easily, 되게 쉽게. While, 반면에, 자, 비교하는 거니까 반면으로 갑시다. The raw one, 날 달걀은 doesn't, 그렇지 않대요. 자, 지금 문장 보시면 생략된 게 있고 대신된 게 있죠. row 1 할 때 1은 앞에 나온 egg를 받아주는 거겠죠. 그리고 doesn't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spin, spin이 생략됐겠죠. 이렇게 영어는 앞에 나온,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는 앞에 나왔던 걸 대신 받아주고 중복되는 거는 생략해주고 이렇게 언어의 경제성, 어쨌건. 삶은 거 되게 잘 돌고요. 날은 잘 안 돈대요. also 또한 You will notice. 너는 알아차릴 거다. The raw egg. 날달걀이 will spin. 돌 거라고. More slowly. 좀 더 느리게. And 그리고 it will shake. 이것은 흔들릴 거라고.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이다? The raw egg. 날달걀은 is float inside 안에가 유동체다. 움직이는 거죠.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죠? Where is 반면에 the hard boiled egg 삶은 달걀은 is solid 고체다. 자, 뭡니까? 이미 첫 줄을 읽는 순간 문제가 답이 나왔죠. 그렇죠? 정답 1번이죠. 위에서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를 밑에서 distinguish라는 단어로 바꿔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삶은 달걀이랑 날달걀 사이 어떻게 구분하니? 이거를 how to distinguish a raw egg and a hard-boiled egg 해서 raw egg와 hard-boiled egg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distinguish 구별하는 방법. 그래서 돌려봐라 라는 걸로 답을 줬죠. 답까지. 됐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주제를 고르는 문제는 그 문제가 그런 문제는 주제가 자, 맨 위에 등장할 경우도 있고요. 그 뒤에 등장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를 읽으실 때 어느 한 부분을 꽂혀서 이거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말투. 오히려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냐? 이러면서 알려줘요. 답을 병렬식으로. 뭐 해봐? 그것도 너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미리 제시를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싸리 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however라던가 그런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반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만 꽂히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은 이 수업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지문 두 개 봤습니다. 3번이랑 5번 봤고요. 같이 본 거 외에도 여러분끼리 따로 보시면서 각 문장에 진짜 동사 찾기 한번 해보시고요. 단어 모르셨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플러스로 품사까지도 잠깐 조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독해 문제 골라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